또박이님이 나이도 40살이네? 두께 형이랑 나이도 똑같네? 아, 일단 초고 좋아요. 자, 저는 오늘 자동형님을 3등으로 넣어놨어요. 3등. 바다피님 별풍선 50개 땡큐 쌉쌉. 바다피님 감사합니다. 야, 근데 공이 어렵게 섰네. 은석가꿍님, 은석가꿍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자, 이 공은 따블을 치는데 키스를 열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내 공을 여기 맞고 코너 쪽으로 향해서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야죠. 큐질이 부드러운 형이에요, 생각보다. 아, 좋나요? 7이었다. 아직까지 팔이 죽지 않았다. 여러분, 자동형님 이 난구를 해결함으로써 오늘 여기서 이 공을 또 치면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죽방은 1교시가 중요합니다. 자, 키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어이구 좋습니다. 자, 3점. 자, 이렇게 3점 치고 나갔다. 굉장히 진짜로 오늘 상위권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학구를 오른쪽으로 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칠 수도 있고, 근데 오른쪽을 봤죠. 이거는 들어온 라인이 몇이다? 25 정도 된다. 출발이 몇이다? 65에서 35 정도 된다. 1쿠션, 2쿠션, 3쿠션. 좋습니다. 좋아요. 4점. 와, 장난 아니다. 역시 큐가 살았어. 확실히 살았어. 저번에 130알 고정접판에서 이겨가고 완전 당구의 자신감을 얻었어요. 지금 26점 치수가 아니죠 여러분. 예? 자, 원쿠션 여기 투쿠션 거의 맞아있어. 여러분, 더블 이거 치면 이거 어려운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안 맞아도 뒤로 와서 마지막 률 굉장히 커요. 굉장히 이거는 맞을 수 있는 방수 자체가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게 치면 좀 위험해. 세게 치면 안 돼. 아, 이거, 이 공 아깝다. 이 공 생각보다 되게 쉬운 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보내놓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공이에요. 아, 두께형 완전 빼라고 그랬잖아. 두께형이 자동형 완전 빼라고. 원삼을 뭐 줘야, 원삼 3짜리를 맞아야 고점자들이 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 자, 지금 치시는 분이 똑박이님입니다. 나이는 40살, 원주에서 오셨고요. 당구장 운영을 하고 계세요. 죽어있다! 저번에 이렇게 치시면서, 예, 여러분, 저번에 이렇게 치면서, 원주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다갈 죽고, 아, 잘 쳤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아, 잘못했다. 자, 당구는 모험이다. 열로 박으면 되는데 쓰리가 나. 아, 이 형은 빼. 이 형은 진짜 빼. 이 모험 형은 진짜 빼야 돼 여러분. 당구를 일단은 초이스 자체가 잘못됐어. 빼야 돼. 부드러운 테이블이 적응이 쉽나요? 반대로 반대가 쉽나요? 부드러운 테이블, 딱딱한 테이블. 이게 뭐냐면은, 부드러운 테이블이 쉬울 수도 있고, 딱딱한 테이블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약간 공은 많이 미끄럽지 않으면서 내 각도는 길어지지 않는, 요런 각도 테이블 상태가 있어요. 그런 게 테이블이 쉽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왜 이시리가 이쪽을 안 치고? 뭐야? 이걸 쳤어? 길잖아. 와, 넥타이에 실체 적어놨어. 아, 두께씨가 여러분 자기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달래요. 자기도 찍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 재밌어. 와, 나 두께씨를 그렇게 인정해줄 줄이야. 두께씨가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두께씨 사이즈가 그렇게 올라왔어? 뭐요? 아, 테이블이 좀 부들부들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문구라 형님입니다. 오랜만에 출전하셨죠. 당구를 진짜 30점 치는데 당구를 아무렇게나 치는 형입니다. 근데 잘 쳐요. 뭐 저렇게 쳅니다, 당구를. 어저께 800명 찍었죠. 추천수 800명 찍었죠. 추천. 엄지척 800명.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800개만. 자, 지금 치는 형님은 광풍 형님 25점인데 생각보다 퀴즈리 되게 깔끔해요. 오, 이거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길지. 와, 됐다. 지금 형님은 처음에 여기 당구장에 왔을 때는 스타일이 지금 약간 좀 세게 치고 있어요. 이렇게 세게 당구를 좀 세게 치지 않았던 스타일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구를 좀 세게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구가 좀 맛이 갔었는데 얼마 전부터 당구가 다시 또 좀 돌아왔어요. 자, 여기 있는 시간으로 3시간 40분이 지나가면은 막세큐가 들어갑니다. 막세큐. 시간 돼서 막세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제네시스. 오늘 강력한 우승 후보. 제네! 제네야! 너를 1번마로 찍었다, 형이. 아, 그거 내가 방금 먹었는데. 자, 이제 한 끼씩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자동 국악형이 초구에 4점 쳤잖아. 이러면 마음이 따뜻하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자동형은 그 3명 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거 3단이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촘촘해지지 않잖아. 원크로 맞을 거. 여기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야, 지렸다. 야, 자동 구강형 점수가 이제 한 번에 뭐 26점에서 30점으로 올리려고 그러나? 지금 뭐 거의 치는 게 26점에서 30점으로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뭐 27점 필요 없어. 28점도 필요 없어. 그냥 한 번에 30점 올려버려도 될 것 같아. 장난 아니네. 아, 자동 구강형 대가리 잡았다. 자, 이 공은 한큐의 한타만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사비우스. 자, 3 갈아꽂고 치는데요. 52호, 여기는 62호. 60은 짧을 것이요. 70 정도는 쳐야 돼요. 내 공은 75 출발이요. 75 빼기 5는 72호. 좋습니다. 아무튼 바빠. 우와, 지렸다! 야. 와, 장난 아니다. 예?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존나 멋있다. 오빠, 개멋있어. 오빠, 존나 멋있어. 자, 여자의 함성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지렸습니다, 지금. 완전 지렸어. 야, 이거 큐거리 안 나오나, 이거? 자, 이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이거 들어가는 순간 진짜 오늘 판때기 찢습니다. 오늘도. 아, 그쵸. 아,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나이스 큐가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시죠. 집에서. 와, 나이스 이거 하시죠. 저도 집에서 당구 볼 때 와, 지리였다 혼자 이러거든요. 텔레비 보면서. 자, 또박이님, 한 3큐까지는 여러분 절어서 큐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3큐까지는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을 못 봤잖아, 지금. 여기 뭐 추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오늘 두 번째 말로 넣었는데? 또박이님. 예, 아디다스 세줄 리버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웃기잖아. 웃기잖아.
아, 나안 돼. 자동형은 잘 나가고 있는데, 또박이님이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나 오늘 2번 벨님 말인데. 별풍선 10개 아, 땡 벨링 꿀떡 감사합니다. 뉴스 뭐야, 여기 이 형은. 뭐야, 이거 맞으면 되는 거예요. 노란 거 맞으면 돼. 당구는 모험이다. 얍! 꿀시스테머님 별풍선 50개 땡 맞았다. 꿀떡 사 야, 이거 뉴스 씨깎기 맞아서 지금 씨깎기. 봤죠? 씨깎기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여기로 오다가. 와. 하나, 둘, 셋. 와, 들였다. 지금 손 박은 것 같은데, 지금. 테이블에다가. 야, 이중일. 아, 좋습니다. 오늘 하점자의 발날인가요? 하점자에서 1, 2등이 나오면은 그분을 찍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이 혼자 독식할 확률이 커집니다. 오늘 상품을. 아, 뭐야? 씩 빵꾸예요? 야, 어려웠다. 방금 전에 무조건 3자 칠때 부닥쳤어, 여기다가. 손 무조건 부닥쳤어. 지금 피나고 있을지도 몰라. 창피하니까 지금 얘기 안 하는 건데, 칩 거들어 다니면서 지금 여기 피 흘리면서 지금 칩 거들어 다닐지도 몰라요. 자, 여기 지금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40분 맞아야 된다, 최소. 근데 들어오는 라인은 코너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1쿠션, 2쿠션, 3쿠션. 이렇게 일적고 키스 잘 고블린 빼야 됩니다. 동일레이브님 별풍선 10개 땡 이러면 큐쌉싸 짧지. 뉴스 저런 만만 공을 남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콩콩콩콩만 아무나 드릴게요. 이겨라 헤헤헤헤헤헤 예, 저런 거는 회전을 주실 때 방향 정도 각도에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3시 정도 방향을 주시고 코너를 부드럽게 회전을 많이 살려놔야 돼요. 저렇게 올라가면은 내 공이 저렇게 짧아질 확률이 커지죠. 회전량이 빠져서. 그리고 두께를 올린 상태로 좀더 썼어. 그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접하고 키스가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 두께씨는 오늘 질것 같아, 느낌이. 뭐, 이공을 치고 있어. 어색하게. 뭐요? 자. 지금, 뭉그라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치는 걸 봐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자, 여기서 뒤로 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기네요. 뭉그라님 요즘에 직방 쳐서 진 적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자, 1교시가 중요합니다. 1교시. 자, 여기서 까꿍빵꾸로 치시나? 자, 까꿍빵꾸 치는데 원쿠션. 얘 맞고, 장쿠션, 단쿠션 맞고 올라오는데, 요 사이로만 안 빠지면 돼요. 하나, 뭐야! 나이스! 장, 단, 장, 공 맞고 장으로 이렇게 까꿍빵꾸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거는 접시로 올라왔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네. 지금 접시로 올라왔어요. 자, 오늘 하점자의 반란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락구 막 터지고 있어요. 뭉그라 형큐 빌려주라고? 뭉그라 형? 큐 없나? 제큐 빌려줄까요? 제큐 빌려주고 올게요. 쪼갱 와서 내큐좀 가져가. 쪼갱 와서 구라 형한테 제큐 좀. 아, 저 상대 가져와서 한 게임밖에 안친 상대거든요. 아, 뭉그라 형이니까 빌려줘야 되겠다. 야, 저거. 이걸로 드리는 거죠? 어, 그거 드려. 자, 쟤네야, 가자. 쟤네야, 나는 너를 1번 말로 넣었다. 너는 무조건 쳐야 돼. 안 치면 안 돼.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무조건 쳐야 돼. 좋다. 느낌 좋고요. 그렇지. 안정감이 있어, 쟤네가. 자, 봐보세요. 이 개인 장갑. 여, 지금, 여, 여기 당구장에는 저 목장갑에 여기 두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빨간 줄. 남색에 빨간 줄 들어가 있는 장갑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목장갑을 개인 장갑으로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짝대기들의 기본, 목장갑도 들고 다닌다. 저도 그랬습니다. 야, 뭐야?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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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좋구요. 자, 여기서 이 공을 하쿠를 치는데 들어오는 라인이 30라인 정도 들어와야 돼요. 30라인은 뭐냐?
여기서 앞에서 회전량을 많이 주고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치면서 회전량을 많이 살려야 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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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 이러면 잘하면 이거는 길어. 안 길어? 회전 잘 뺐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3점. 오늘의 강력한 우승 후보 제네시스. 좋습니다. 제 말들 잘 뛰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랑 자동 구강형. 제가 1, 2, 3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Let's check it out. 오, 짱구 로드. 야, 부드럽다, 여러분. 예? 지금 보셨죠? 굉장히 부드러운 큐질로 일로 집어넣어갖고 회전력 많이 살려서 치는 요런 스트로크 베이비. 자, 당점을 내렸는데 이거 지금 짧게 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니야? 야, 야, 지렸다. 미안해. 난 너 세게 쳐가지고 짧게 치는 줄 알았어. 벌써 예살발 두 개나 뱉나갔어요. 좋습니다. 제네시스 또박이님, 노마오님, 제 생각인데 뭐 제 말 안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분명히 제네시스 1, 2, 3등 안에 드신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네시스 1, 2, 3등 안에 드신 분. 와, 아깝다. 아까워. 자, 자동 구각형 왔어요. 이 공은 분명히 빵꾸를 칠 겁니다. 원 쿠션, 투 쿠션. 내공이 빨라지는 순간 없잖아요. 빨라지는 건 뭐다? 내공이 얇았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꼭 두껍다고 해서 내공이 느려지는 건 아니에요. 당점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쳐서 여기서 내공을 당점을 낮춰서 내공을 느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느리게 만들어 놔야 돼요. 느리게. 뭐야? 얍! 야, 없어. 원가락이 좀 약해, 생각보다. 자,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큐에요. 이제 첫 번째 큐, 두 번째 큐 몸 풀렸고, 세 번째 큐에 공이 왔어요. 이 공을 여기서 치냐, 못 치냐. 여기서 사이즈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보면 아시겠죠? 부드럽게, 원 쿠션, 투 쿠션. 부드럽게만 치면 돼요. 부드럽게. 얇은 두께 생각보다. 큐뚱아님, 18님, 별풍선 그렇죠. 12개 땡, 큐 쌉싸비우스. 얍! 나이스. 와. 또박이님 머리인데 젠장. 또박이님 머리라고 바보. 지금 1점 쳤잖아요. 3큐 안에 개구되면 그래도 3큐 안에 개구를 했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 들어오는 라인 몇이다? 똥창은 아니다. 똥창보다는 길다. 그러면 25 각도다. 25는 여기다. 좋습니다. 2점. 자, 이제 약간 좀 큐질의 여유가 좀 보여요, 여러분. 첫 번째 큐, 두 번째 큐는 그 큐가 안 나간다는 게 좀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제 큐가 나간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2점. 이거 오라치면 되겠죠. 빵 쳐서 이렇게 치면 되잖아. 이거 칠 거예요, 아마. 쳐서 내공을 얇게 치면 짝짝이 걸리잖아. 두껍게 쓰면서 당점을 해서 다 줍니다.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쓰리 쿠션. 뭐야, 오마우시를 치네, 이거? 우라가 어렵나? 오마우시였어. 짝대기 탔고요, 지금. 자, 그래도 지금 세 큐에 개그를 했는데, 세 번째 큐에 개그를 했는데, 2점 쳤어요. 자, 여기서, 자, 코너까지 부드럽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당구는 모험이다. 남들이 가는 길은 나는 안 간다. 거의 뭐 마이웨이 스타일이죠. 자, 봐봐. 이것도 이상한 거. 원쿠션, 투쿠션. 여기서 또 이게 와가지고 이런 거 있긴 있지.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형이. 자, 여러분, 모험령을 나는 적어서 냈다. 모험당구 형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분, 1번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모험 형님이 들어가 있다.
1번, 1번, 1번. 아니면 넣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아, 2번 누르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1번만 눌러, 1번만. 하나, 둘, 셋! 아, 아깝다. 아유, 건방님은 얘기도 하지 말고. 참가 대상이 아니잖아. 자, 키스를 열로 빼고 내공이 코너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을 거의 안 준 상태에서. 코너 쪽으로 들어가야 돼. 땡큐 동주님 들어가 있어요? 야. 레전드님 적으신 분. 오늘 레전드님 없는데, 레전드님 적으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 자, 아직 문구라 형님 개구를 못했어요. 아, 잘 친 것 같아, 이거. 쪼단으로 잘 친 것 같아. 뭐, 벌써 몇 발자국으로 걷는 거야. 공을 레지 쳤지, 뭐, 형이 뭐 레지처럼 돌아가냐고. 자, 개구 했습니다. 우리 문구라 형도. 자, 이거 살짝, 키스 앞으로 빼고, 내고 살짝 끌어놔야 돼. 아, 좀 많이 끈 느낌이 있는데. 되나요? 짧아져서 되나요? 아, 내가 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한 바퀴 돌아가고 그 자리에 오냐고. 이 형 스타일이 이래요, 원래. 원래 청소해도 이래요. 약간 좀 쳤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느낌이 들면 저래. 이렇게 택도 없으면 그냥 팁코드로 가요. 본인이 알아, 딱 조금이라도 잘못 치면 느낌을 알아서 저기 런웨이를 하는 거예요. 만보기를 찼어요, 여러분, 지금. 문구라 형님은 만보기를 채워드려요, 저희가 오면은. 만보기를 저 형님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보기 있잖아요. 만보기를 도대체 저 형님은 죽방을 칠 때 몇 걸음이나 걸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만보기를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남들이랑 칠 때, 같이 게임을 칠 때, 같이 달아놓고, 걸음걸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 최소 3배 정도는 더 걸어요. 같은 한 게임을 치더라도. 다음, 저번에 이벤트 때 문구라 형 그 이벤트 했었어요. 만보기 이벤트 했었어요. 만보기 이벤트. 발걸음 수가 몇 발자국이나 나올까 했었어요. 야, 저거는 더블로 안 치고 3단으로 친다는 얘기인데. 1, 2, 3. 안 맞으면 4. 이렇게. 더블이네. 당점이 생각보다, 지렸다. 이거 쳐야 되는 공인데, 당점이 조금 남달라요. 당점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부드럽게 치는 스타일이네요. 지금 치는 제네스 스타일은. 자, 이거 포쿠션으로 치는지, 다이렉트 치는지 아직 감이 안 잡혀요. 포쿠션. 아, 좋습니다. 스타일이 확실히 성남 스타일이에요, 성남 스타일. 성남 당구 스타일이 이렇게 치거든요? 비슷하네. 자, 오라를 치는데. 잘 친다. 1접고 확실히 이쪽으로 배제시키고 잘 치잖아요? 자, 3점. 광풍용 3등으로 걸었는데 그런 거 좋아요. 그런 거 하셔야 남들 안 걸은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독식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아, 문구라 형이요. 문구라 형은 유명한 형입니다. 당구 죽방계의 레전드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살아있는 레전드예요. 어저께 레전드 형은 모르겠어요. 같이 여러분, 어저께 제 고대 다니시는 그 목장갑 형님 나왔던 목장갑 형님도 고대를 나오셨고, 레전드 닉네임이 원래 레전드 고대예요. 레전드 고대. 근데 고대를 뺀 거예요. 레전드 형님도 고대를 나오셨는데 3년 후배란 말이에요. 목장갑 형님의 3년 후배였는데, 3년 후배 정도 되는 분이 고대의 레전드로 있어.
그러면 3년 선배가 모를까요? 같이 당구를 치는데? 여러분? 내 3년 후배 중에 어우 당구를 레전드가 있어. 당구를 치는 사람이라면은 알 수가 있잖아요. 당구를 안 치는 사람이면 모를 수 있어도. 그래서 약간 의문이 갑니다. 제가 레전드였는지. 본인은 레전드라고 하니까. 야, 잘못됐는데? 야, 지금 똑박이님은 잘못됐는데? 제가 또 2등으로 넣었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여기 씨깎기를 칩니다. 더블로 안 칩니다. 씨깎기를 쳐서 안으로. 뭐야? 아, 부산도 죽방 레전드 많아요. 근데 이 문구라 형님은 중대 때 레전드죠, 중대 때. 당구는 뭐다? 모험이다! 자, 요거를 3단으로 치겠죠, 이렇게. 장장장으로 치겠죠. 장장단으로는 안 치겠죠, 지금. 아우, 넘어갔네. 넘어갔어. 자, 아직 개구도 못했습니다. 우리 두께비는 개구도 못해서 빵꾸 치려고 그러는데 쳐서 이거 너무 두껍게 맞지 않고 부드럽게 넣는 거예요. 부드럽게. 어, 그렇지, 좋습니다. 저런 속도 잘 보셨죠? 지금 저런 빵꾸, 저런 각도에 저런 빵꾸 크기에 저런 속도, 이런 거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좋아. 아, 야, 빠졌어. 야, 이러면서 문구라 형님한테 공이 갔습니다. 이런 공은, 자, 5 쿠션으로 치면 어퍼컷을 조심해야 되고. 뭐야? 어퍼컷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힘이 없어? 공이 늙었어. 어퍼컷 조심해야 돼. 공이 늙었어. 힘들어, 지금. 응? 공이 힘들어. 문구라 형님이 저희 방송 최초로 나와서 눕방을 보여주셨던 분이시죠? 죽방 치는데 막 누워, 열로. 누워서 방송을 해. 냅뒀어요. 문구라 형은 가만히 냅둬요, 그냥. 자, 학구. 야, 광풍형 이런 건 쳐줘야 되는데. 이런 건 쳐야 돼. 그렇지. 당구는 뭐다? 막세큐다. 막세큐의 순위가 뒤바뀝니다. 어저께도 막세큐의 순위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그 말은 곧 뭐냐? 재수입니다. 재수. 아니 1등, 2등, 3등 이 분들이 위에 상위권에 지키실 분들은 올라갈 확률은 커지지만은 1, 2, 3등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은 막세큐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죠. 지금 치고 있는 지금 현재 1, 2, 3등이 잘 치고 있는 분이 마지막까지 갈 확률은 크지만은 마지막 막세큐에서 공을 잘 봤냐 못 봤냐 이 차이 때문에 1, 2, 3등이 바뀔 확률이 굉장히 커지죠. 자, 더블 3단. 이 동생의 큐질은 이 상태에서 저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포크숏으로 더블 치는 거죠. 아, 예비 퀴즈를 깨작깨작 하고 있다가 임팩트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저게 성남 스타일이에요. 성남 분들은 저렇게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이게 예전에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이킹 샷이라고 했어요. 바이킹 샷. 바이킹처럼 상박이 바이킹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이킹 샷이라고 그랬는데 저런 스타일이 성남에 꽤 많이 계세요. 공을 약간 좀 파이팅 있게 치는 스타일들이죠. 아, 여기서 또 이거 키스를 해요. 큐질이, 그 예비 큐질은 이게 촘촘하지만은 임팩트 순간에 보면은 봐봐요. 예비 큐질 때 상박을 봐보시면은 예비 큐질 때 이러고 있어요. 그냥 깨작깨작 이러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상박을 이렇게 하면은 힘 자체가 틀려집니다. 완전 틀려져요. 공을 때릴 때. 예비 퀴즈 뭐 귀찮으면 안 해도 되죠, 뭐.
네비 퀴즈를 안 해도 되는데 네비 퀴즈를 안 하고 피니시 때 좋은 스트로크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레어형 어서와요. 레어형 유튜브에 있다가 왔네. 또박이님 여기서 옆 옆. 아, 안 맞네. 자, 자, 안으로 합구 치겠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넘어갔죠. 저런 공을 칠 때는 여러분, 당점을 이 정도 거리에 있잖아요. 거리 자체가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당점을 많이 옆, 내리고 치시면은, 내리고 이렇게 9시 정도 방면을 치시고 그러면은, 퀴즈를 되게 고아야 돼요. 원 쿠션을 맞고, 투쿠션에서 많이 길어지지 않도록 좀 약간 고운 퀴즈를 팔로우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기서 임팩트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 그럼 지금처럼 옆으로 꺾여서 뒤로 이렇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각도예요. 아, 초코님 원주 사세요? 아, 자, 노마원님 지금 개구하셨나? 아, 좋구요. 2점. 조건이도 약간의 바이킹 사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저번에 제가 여기서 인터뷰할 때 얘기 나왔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바이킹이 너무 크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크면 잘못됐지. 이렇게 키면 잘못됐지. 뭐 큐가 손에서 빠지겠네. 이 정도 뺐다가는. 하고 있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근데 자기 본인 스타일이 있는데 안정된 힘 배합하고 안정된 속도. 요런 것만 잘 한다고 해도 그렇게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퀴즈일 때 여기 상박 팔꿈치 있는 데 있죠. 여기가 들썩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 자체가 이렇게 들썩이는 분 어떻게 보면 꾸드롱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꾸드롱이 여기서 이것만으로 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만 치지 않잖아.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상박을 씁니다. 꾸드롱도. 자, 시카키리 뉴스. 당구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정적이면. 아, 그래요. 축하해요, 레어 형. 당구는 정답은 없지만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자, 쓰리가락 쳐서 빨간 공 치는데 여기 시깎기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저거는 기대까지네. 기대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기대까지는 그죠. 두께씨도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아, 역시 안 된다. 아, 좀 데리고 오지 그랬어. 클레어 형 저기 가서 죽방 한번 칠래요? 한번 하지 그랬어. 딱 알잖아. 이런 건 알아. 본인이. 됐네. 아니요. 클레어 형 유튜브로 본 게 아니라 김치에서 봤을 거예요. 김치. 김치 소속들이잖아요. 야. 진짜 당구 아무렇게나 치죠. 아무렇게나 치는데 잘 치는 형이에요. 열정냉정사인님 별풍선 별풍 20개 감사합니다. 열정님 자 왼쪽으로 세게 칠까 이쪽으로 부드럽게 칠까 고민 중인 거지. 어. 길지? 아, 원래 이렇게 쳐요. 시합을 나가도 이렇게 칠 형이에요. 평생을 저렇게 쳤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평생 저렇게 당구 저렇게 쳐왔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열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내공 회전을 많이 주고 저 뒤로 포쿠션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 공은 뒤에 게 안 보이잖아. 야, 빵꾸를 치는데 많이 끌어야 되겠죠? 근데 키스도 걸려 있어요. 많이 끌어야 돼요. 야, 힘 셌으면 한 바퀴 더 돌아도 됐겠다. 어, 되나요? 안 되겠지? 자, 쓰리 가라. 야, 쟤네한테 공도 잘 받네. 자, 20 떨어지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자, 50보다는 짧은, 한 48 출발에 2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 쿠션. 두 쿠션. 회전력을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저기 회전력을, 회전력이 많이 먹으면은, 같은 5&1/2 시스템 각도로 볼 때도, 내공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쓰리 가라. 거기, 거기라고? 그렇지. 그 정도 돼야지. 요 정도는 떨어져야 돼요. 자, 25 정도는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네. 들어가는 가, 25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회전력 많이 살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각도 자체는 회전력을 많이 살린다기 보다 3쿠션에서 좀 약간 꺾이는 그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금 많이 꺾이게 치고 있잖아요. 당점 자체가 일단 회전력도 많이 좀 빠진 느낌도, 조금 빠진 느낌도 있지만은 원쿠션에다 갖다 대고 있는 게 저 상태에서 회전력을 많이 매기면은 지금 되게 긴 각도예요. 그래서 저것보다는 짧은 각도로 놓은 다음에 회전력을 많이 살리는 게 좋습니다. 자, 떡박이님. 저희가 2번, 두 번째 말로 넣어둔 톡박이님입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자, 원 코너보다는 길게. 투, 쓰리. 좋아요. 제가 지금 치시는 톡박이님을 시합장에서는 많이 뵀는데 어느 정도 치는지는 제가 솔직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도. 근데 그 32 그 30점들을 원가락 잡아주던 분하고 다이다이 치신다고 하셔가지고 원가락을 잡아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못 치시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30점들이랑 다이다이를 치니까 잘 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잘 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두 번째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 쳐서 이렇게 코너보다는 긴 여기 10정도는 떨어뜨려줘야죠. 10정도는 좋았다. 야, 회전이 없네. 태아가 어서 와.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800개 미션이 있습니다. 자, 쓰리 갈았고. 야, 라인 좋아 보인다. 거의 치겠지. 노란 거 맞아보세요. 아, 너무 세게 치신다. 그죠? 원 쿠션, 투 쿠션까지 완전 날려치는 거잖아, 이거는. 그죠? 내 공을 짧게 만들려고 뭐 약간 날려치는 거, 그런 느낌이 났어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3 쿠션 이렇게 치는데 그 상태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있잖아요. 두께를 생각보다 얇게 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두께를 얇게. 뚱뚱하게 치면 내 공에 이 라운드가 많이, 그러니까 얇게 치면은, 얇게 친다고 이게 지금 두꺼워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각도에서는 얇게 쳐도 이렇게 많이 꺾여요. 저 상태에서 웡 투 쿠션까지 가는 입사각의 회전량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투 쿠션까지 갈 때 까지의 회전량. 근데 두껍게 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치는 공도 있어요. 공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 거는 얇게 치면서 투쿠션까지 갈 때의 회전량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매너 채팅 하십시오, 여러분. 자, 문구라 형 공 잘 받았어요. 이게 양빵이죠? 앞으로 안 맞아도 이게 뒤로 있고.
마니버니님 별풍선 32개 땡큐 쌉싸비우스. 마니버니님 32개 감사합니다. 이벤트 결과는 9시 15분에 시작했으니까 1시 15분에 나오죠. 근데 당첨자가 끝났을 때 없으면 그분은 당첨 이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락되시는 거예요. 자, 5 쿠션으로 치면 좋겠죠.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 어디다? 30이다. 들어가서 뭐야 이러면 코너로 들어가는데 맞아주겠죠. 그렇죠. 예, 아예 포인트가 없으면 공치기가 좀 아무래도 쉽지는 않죠. 자, 이거는 포쿠션으로 치면 되겠죠. 포쿠션이나 5쿠션. 자, 이렇게 칠 건데 여기 떨어진 게 어디? 여기 50. 유스퍼스님 별풍선 그렇죠. 10개 땡 큐쌉싸비우스 좋습니다. 시청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스퍼님. 자, 여기서 빨간 거 우라치면 되겠죠. 야, 빵꾸를 보나요? 빵꾸를 보나요? 이거 기대까지 치겠죠. 쳐서 원쿠션 치는데 키스는 이거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는데 내 공이 한 박자 멈췄다 오는 느낌으로 치면 확실하게 빠지고,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같은 각도에서는 너무 구멍이 이게 크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좋아요. 오늘 하점자의 반란인가요? 자, 여기서 이제 빵꾸를 쳐야지. 야, 잘했어요. 여기 빵꾸는 이거 맞아야 했잖아. 이 공을 잘 치니까 이전에 지금 이공 빵꾸 치면은 거의 그냥 툭 치는 느낌으로 치면 여기서 이렇게 별 큰 임팩트를 치면 안 됩니다. 임팩트를 잘 봐보세요. 어떤 임팩트인지 여러분. 뭐요? 아, 이건 아니지. 큰 임팩트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건 아니지. 그냥 툭 쳤으면 그냥 여기서 좀 깊게 들어갔, 여기서 좀 짧게 갈 것 같, 여기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힘 배합이 없으면 다 맞는 이런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예, 이벤트 참여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 떨어지는 라인 40, 라인 회전 많이 살린 40인데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네. 코너 깊숙이. 그렇지, 깊숙이. 아, 회전 다 못 살렸네. 당점 회전 다 주시고 치시면 돼요. 당점 회전 다 주시고. 힘 배합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같은 빵꾸에서는 임팩트 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임팩트. 왜? 1적구에 구멍이 크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왜 갑자기 세게 치셨지? 나 이해를 못 하겠네. 와, 지렸다. 지렸어. 당구다이의 12시 30 지정하는데요.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김호진님 감사합니다. 안 김호띠. 또 한번 빵꾸를 치는데 이거는 1적구 일단 두껍게 맞아야 되겠죠. 맞아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힘 배합하고 두께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얇은 두께는 없겠죠. 이렇게 가면 뒤로는 있어. 운 좋았을 때 맞으면 와, 저렇게 쳤다고? 와, 이거 이렇게 쳐야 되는 공이야? 이거 쳤다고? 와, 지렸네. 자, 우라쳐야죠. 40라인 맞으면 되잖아. 자, 부드럽게 치면 되겠죠. 이거를 너무 빨리 치면 내 공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빨리 치면 길어지니까 부드럽게 쳐도 여기서 요 정도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이렇게 치면. 근데 1적구가, 어우, 야, 위험했어요,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얘를 옆으로 제껴놓고, 이렇게, 이 상태 이렇게 나간 사이에 내공을 갈 수 있는 그런 두께였어요. 이런 거가 저렇게 쉽게 쪽을 뺄 수 있는 두께가 있고 저렇게 키스가 살짝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공은 저렇게 키스도 많이 나지만은 저렇게까지 키스가 지금 날 뻔했는데 이런 공은 1적구가 좀 두꺼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얇으면 길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저런 두께를 쓰게 돼요. 야, 진짜 좋다. 오늘 두께씩 컨디션 안 좋아요.
지금 5주, 4중인가요? 오늘 1등 갈 것 같은데요, 자동님? 1등 갈 것 같아. 아, 기차에서 시청 중이에요. 좋겠다. 와니버니님 별풍선 31개 땡. 와니버니님 별풍선 31개 감사합니다. 쪼갱풍. 자, 사중이. 여기서 이거는 투가락을 치겠죠, 여러분. 장, 단, 부드럽게 쳐서 안으로 치는 건데 임팩트 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럽게 쳐야 돼요. 부드럽게. 아,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게, 지금 같은 각도에서 부드럽게 치는데 왜 부드럽게 치냐 치라고 그러냐면은. 두껍게 맞아도 많이 꺾이지 말라고 부드럽게 치라는 거예요. 저 두께로 맞으면은 지금처럼 맞으면은 안으로 지금처럼 빠지겠죠. 이렇게 얇게. 근데 두껍게 맞아도 내 공이 많이 꺾이지 말라고 부드럽게 치라는 거예요. 자, 알렉스님, 이대형 형님은 저희 방송에 도움을 좀 많이 주신 형님인데 실제로도 잘 아는 형님이에요. 근데 저렇게 먼저 시비 걸고 이렇게 하는 형님이 아니거든요. 이려 형님 말씀은 그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그 지적화 하시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자리가 꽉 찼어, 태아가. 다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는 다 꽉 찼어. 자, 이거, 그렇지. 쓰리가락 치는데 포쿠션으로 치면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되는데, 여기 떨어지는 라인이 35 정도 떨어지면 되겠네요. 회전력을 어떻게 살려서 스피드를 붙여야 되겠죠. 아무래도 툭툭 치면 안 되고. 어, 좋습니다. 라인 좋아요. 얍! 그렇지. 이것도 있는데 안 맞았다고? 야, 안 맞았네. 자, 원쿠션. 아, 이거 쉬운 공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1접구가 이런 더 한 칸 위에 있고. 아, 맞아. 저렇게 쉽게 칠 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게 지금 스트로크 자체가 약간 쇼트로 나갔는데 쇼트로 치면서 이 공을 맞추기 쉽지가 않아. 쇼트면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공이 이런 경우에서 쇼트로 나가면 내 공이 커브 현상이 생기죠. 커브는 뭐다? 내가 준 회전 방향으로 휘는 게 커브다. 그래서 지금처럼 쇼트로 나갔을 때는 두께를 내가 원하는 두께보다 얇게 맞죠. 그러니까 더 앞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쇼트로 칠 수도 있는데 그거 다 감... 와, 아, 좋다. 액션 좋고요. 공 잘 쳤고요. 아, 다다음 주 월요일 알아서 적어줄게. 야, 다다음 주 월요일도 이게 사람을 신청 많이 해놨어. 적었어, 태아가. 뭐야, 벌써 또 쳤어? 잠깐 이거 한 사이에? 역시 세다. 빵! 빠질 데가 없죠, 이 공은. 빠질 데가 없죠. 야, 런웨이 좋구요. 이 자신감 있는 모습 좋다. 아, 도대체 한 바퀴 왜 도는 건데? 아, 그냥 여기서 치고 열로 가라고. 빵 쳤으면 열로 가라고, 그냥. 왜 이렇게 돌아서 왜 이쪽으로 다시 오냐고. 아, 어, 좋다. 야, 좋습니다. 저 당당함. 당구는 자신감이다. 여러분, 당구는 뭐다? 오늘의 당구 교훈. 당구는 자신감이다. 적으세요, 여러분. 당구는 자신감입니다. 아, 좋구요. 야, 액션 좋다, 진짜. 아. 아, 당구를 이렇게 치면서 못 치면은, 아, 저건 아니지 할 텐데 당구를 잘 쳐요. 아, 나 진짜 죽겠다.
아,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저래서 저희가 진짜 얼마나 웃겼으면은 만보기를 샀겠어요, 여러분. 만보기를. 만보기 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안 맞으면은 여기서 4 쿠션, 5 쿠션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 이거 다이렉트 좋고요. 아유, 안 맞네. 캐릭터 완전 있는 형이에요. 제가 여기 뭉그라 형님을 만난 적은 때는 2006년도 봉천동 로얄 당구 클럽에서 만났는데 저를 원가락을 잡아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지금은 제가 형님을 원삼에서 풀삼 정도는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원가락을 잡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이 얼굴 마스크는 똑같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안 늙어.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안 늙어요, 우리 형님은. 그랬는데 어우 뭐야 되게 재밌네 이 형. 나를 원가락 잡아주는데도 별로 부담도 안 느끼고 당구를 되게 재밌게 치고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는 형인데 재밌는 형님입니다. 신림동 얼짱으로 통합니다. 여기 지금 신 형님은 이 닉네임은 문구라지만은 문구라는 왜 문구라냐? 치는 게 자체가 하점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고점자예요. 30점이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겉으로 봤을 때는 하점자로 생각을 해서 들이댔다가 혼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이 문이고 해서 문구라. 당구 자체가 구라다. 원래는 그 전에 별명은 뭐냐? 신림동 얼짱입니다. 신림동 얼짱. 신림동 얼짱 하면 다 합니다. 길다. 되나? 이거 되면 테이블 짧아지는 거야. Q 이벤트 창은 끝났어요. 오늘 죽어있네. 오늘 두께씨 잘하면 퇴학도 당하겠어. 제네시스가 오늘 1등 하지 않을까? 얍! 야,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얼짱이라는 별명 자체가 구라인 거예요? 닌수 형? 우리 닌수 형도 출연 한번 하셔야 되는데, 닌수 형의 옆으로 째려보는 그 자세를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거는 세워치기도 있고, 더블도 있고, 자, 리버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키스는 열로 제어를 시키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리버스로 가는 거죠. 테이블 파악이 아직 안 돼가지고 봐봐. 원쿠션에서 바로 열로 갔잖아. 이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 아, 2포인트, 3포인트 차이가 나요. 이건 뭐냐? 테이블 파악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게 테이블 파악이 아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30점을 치는데, 리버스를 쳤는데, 떨어지는 2쿠션 위치가 요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여길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저건 아예 테이블 파악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마우시도 있지만 우라도 있잖아요. 우라가 어떻게 가야 된다? 살짝은 위로 오르막길을 만들어 놨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죠. 지금 오르막길을 만들려다 말았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는 완빵으로, 이 완빵이란 얘기는 뭐냐? 완벽하게 위로 올려놨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각도, 내 수구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잭킷아웃 해놓으면 되잖아. 근데 지금 잭킷아웃은 해놨어. 오르막길을 만들어 놨는데, 요 정도 오르막길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지금 저 사이로 빠질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 당점의 한계를 잡는 거예요. 단계. 연로는 빠질 수 없는 당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부드러운 테이블, 딱딱한 테이블,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공인데, 그 테이블 상태에 맞춰서 넘어가는 한계를 찾는 게 저런 당구의 숙제예요.
당점은 회전을 다 주셔야죠. 왼쪽 지금 회전이었잖아요. 잭킷아웃을 지금 여기로 주로도 할 수 있었어요. 열로 줘도 할 수 있었어요. 그건 왜? 여기도 줘도 되고. 그건 왜? 내공하고 1접구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당점을 많이 내려야 되겠죠. 근데 1접구하고 거기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점을 9시 정도 당점만 줘도 되고, 9시로는 느낌적으로 9시는 아, 좀 짧아질 것 같아요. 방금 모험 형님처럼. 그러면 9시에서 8시 반, 8시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죠. 자, 1중에 하나 쳤어요. 가락구. 오늘은 두께 씨가 가락구를 쳐도 키피스 빠져요. 아, 나이스. 없어! 와. 가락구를 쳐도 원가락 받을 수 있는 분이 세 분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가락 오늘 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자, 이런 거 칠 때는 치고 또 가만히 있어. 내 이 형 스타일을 알아요. 봐봐요. 이런 거 칠 때는 치고 나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 근데 이 치고 나서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든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아, 내 저 형 스타일을 어느 정도 알아요. 아, 웃기나. 아, 저 째려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나 진짜 가만히 째려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아. 아, 제가요, 원래 약간 뭐가 있냐면, 당구 치는 분들의 각 치시는 분들의 그, 특색을 잘 짚습니다, 제가. 저 관찰력, 당구 치는 거에 그 관찰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부터 그게 약간 좀 습관이에요. 남들 치는 거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습관이에요. 관심, 저는 남들 치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 저 사람은 어떻게 치지, 당구를? 저 사람은 어떻게 치지? 지금, 문구라 형님이 지금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여러분. 어, 뭐야. 자, 지금 야, 1교시 끝났어요, 이겨서. 1교시 끝났어요, 여러분. 벌써 끝났어? 예. 네. 여러분들도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이잖아요. 다음 교시는 11시 12분 또 이때쯤에 끝난다는 거예요. 마큐가 좀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늦어도 뭐 15분, 16분, 17분 이 안에 끝난다는 거죠. 야, 누가 1등일까 여러분? 아우, 매우 궁금해. 또빠기 문구람 자동님. 아, 또빠기님은 절대 1등이 아닙니다. 지금 1, 2등은요 여러분, 지금 1, 2, 3등은 누구냐면은 자동, 문구라형, 제네시스, 이 세 명이 1, 재밌다. 2, 3등이야. 무조건이야 여러분. 장담해. 아니면 잘못된 거지. 자, 보여드릴게요. 꼴등 또빠기님, 꼴등 60알 또빠기님 꼴등.